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가 강세였다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그 가운데 2차 전지 장비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 시 진입을 조금 고려해 볼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2차 전지 장비주가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시작됐고요. 올해 장비 발주 규모는 340기가와트시로 추정이 되는데 기존 시장의 추정치인 324기가와트시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물량이 23년에 발주될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전체 발주 규모인 212기가와트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주 규모가 153기가와트시로 전체 7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밸류 체인의 장비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요 장비 업체들의 올해 1분기 2차 전지 수주 잔고가 5조 7천억으로 전년비 91%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우상향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 장비 업체들의 2차 전지 수주 잔고 추이가 24년까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증설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인데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는 국면에서 과거 중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됐던 사이클에는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PR이 40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 대비 한국 장비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은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시작되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절대 관련된 수주 잔고의 최고 1위는 역시 PNT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기술이라든지 CIS라든지 관련된 원액 PN이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PNT가 전체적인 수주 잔고의 1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내년 기준을 본다면 PER 한 10배 정도까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평균 PER이 1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신규 쿼터 장비 수요 대비 전국 공정업체는 아주 소수 플레이어만 존재하게 됩니다. 경쟁사인 히라노의 쿼터 생산 능력은 타이트한 단계 진입 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1조 8,390억 정도까지 수주 잔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말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 예상이 되면서 이전지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 고객사로부터 동박 생산 장비도 수주되면서 전반적인 물량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2차 전지 장비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말 수주 잔고 2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PNT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